자매를 살해한 김홍일이 현장 검증에 나서자 유족과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수상한의 태풍 산바가 울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각급 기관이 사전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기로 한 가운데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인사청 탁구와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전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김홍일이 비교적 담담하게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은 날계란과 소금을 던지며 분노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체육복과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난 김홍일. 나와줘라. 범행 현장인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동생을 먼저 흉기로 찌르고 뒤이어 여자친구를 살해합니다. 두 자매를 살해하고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렸다는 설명을 끝으로 30분간의 현장 검증은 끝났습니다. 김홍일은 공개된 얼굴이 부담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채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또 그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 반성 안 하셨잖아요. 계속 처음부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은 김홍일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시민과 유족들의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범죄자예요. 왜 우리 막는데? 왜 우리를 막는데?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그래? 결국 호송차에 오르는 김홍일을 향해 날개란과 소금이 날아왔고 현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유족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게 악마지,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라는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절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하고 사형은 도망대기를.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 짓고 오는 17일 검찰에 김홍일을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우입니다. 북상하는 태풍 산바가 울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각급기관이 사전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태풍이 울산에 큰 피해를 준 2003년 매미와 2007년 나리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항포구와 양식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벼와 과수농가들은 피해 예방 활동을 해줄 것과 각종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적도록 했는데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시교육청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진학 지도실입니다. 대입수시 모집 전형이 시작되면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기재는 마친 상태입니다. 수시 모집 전형을 위한 출결 특별활동 사항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이후 진로 지도 상황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한 점인데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낙인 효과가 있으며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법률의 근거가 전혀 없이 시행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형평성과 객관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을 근거로 생활기록부에 폭력 사실을 기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징계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가해 학생도 이후 개선사항을 함께 기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울산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317건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늘어났습니다. 일부 논란에도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폭력 사실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권모 부장으로부터
1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고 이듬해 6월 승진 사례금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공단의 인사위원인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직원의 승진을 도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 북구 화봉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종호 북구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윤종호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행위는 정당하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가 밀집된 북구의 중소상인들을 위한 생존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던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 들어 주춤했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5.34원으로 지난주에 비해 1.29원 내렸습니다. 반면 자동차 경유 가격은 리터당 1828.9원으로 지난주보다 3.68원이 올라 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뉴스 매거진 울산에서는 국내 산악인 가운데 세 번째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한왕용 대장을 만나 산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또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와 울산시의 기관 유치 움직임에 대해 분석합니다. 천우석 기자입니다. 이번 주 송장섭의 파워 토크에는 그렇죠. 대한민국 산악인 가운데 세 번째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한왕용 대장이 출연했습니다. 히말라야의 휴머니스트로 불리는 한 대장은 자신에게 산은 산소와 같은 존재라며 산과 등반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산에 가 있을 때만큼은 내가 저라는 존재가 네. 확인이 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히말라야 14좌를 재등등하며 산 쓰레기를 청소하는 클린 마운틴 캠페인을 펼치게 된 이유를 소개하고 등산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와 이에 따른 울산 지역 진보 진영의 재편 움직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석기 의원이 되는 거라 봐요. 국민적 정서 잃지 못하고 막 행동하는 그리고 또한 사상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는 우리 노동자들과 이런 부분에서 탈당할 수밖에 없는. 또 광역시 성격 15주년을 맞아 병무청과 가정법원 등 기관 유치에 나선 울산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사람과 정보, 뉴스가 있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 매거진 울산은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방송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2013학년도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5.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학과별로는 간호학과가 15.95대 1로 가장 높았고 환경화학공학과와 물리치료과가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644명을 모집하는 추내보건대는 5,759명을 지원해 평균 8.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12회 중구 문화거리 축제 이틀째인 오늘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난타 퍼레이드와 비보이 공연, 그리고 한복 패션쇼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공연은 물론 역사와 전통이 가미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내일은 울산의 전통 줄다리기와 전통 훌레식, 종갓집 가요제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2012 울산 청소년 희망 프로젝트 비전 박람회가 달동 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20여 개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 체험관과 비전 특강, 입학 사정관의 진로 상담 등으로 마련됐으며 울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과 교복 패션쇼도 선보였습니다. 원어민 교사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영어를 배우는 영어마을 체험 행사가 오늘 성광여고에서 열렸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100여 명은 출입국 면접과 호텔 예약, 약국 이용 등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원어민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지정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정규리그 상위 8개 팀이 겨루는 스프링리그 첫 경기에서 경남 창원을 꺾고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울산현대는 후반 33분에 교체 출전한 국가대표 경격수 김신욱의 결승골에 힘입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울산현대는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울산모비스 농구단이 오늘 중구 중앙동에서 홍보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이 기대되는 울산 모비스는 다음 달 13일 창원에서 시즌 개막전을 가진 뒤 일요일인 14일에 동천체육관에서 KT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은 제16호 태풍 삼바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오전에는 2에서 4m로, 오후에는 3에서 8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17일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해상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